사이클을 분석하는 이유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은 또 연장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12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요일이죠, 이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봉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좀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면 더 사겠다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위치지만 뭐 더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실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대감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근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돼 이제 발생을 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5일선 위에 있어요. 실제 뭐 3일선 위에서 반등을 줬을 겁니다, 오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눌릴 때는 공략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 실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여기서도 잠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박스 형태로 해서 쉬어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뭐 잠깐 눌리는 구간들도 있었고, 아마 이런 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상당히 많아졌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삼상 임상 특혜 논란, 반박 나선 식약처,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동일한 플랫폼으로 이미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과 이제 GBP510의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3,990명, 4,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임상이지만 국내 대상자는 2.3%인 93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다국가 임상에서 내국인 비율이 10%가 공고되어 왔지만 식약처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결국 국내 1호 백신 타이틀을 위해 식약처가 스스로 공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박을 했어요. 예, 문제가 없다. 다국가 임상 3상시험 대상자 3,990명 중에 이제 국내 대상자 수가 93명을 설정될 것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인의 면역 원성을 확인하기에 통계학적으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에서 이제 한국인은 최소 93명이며 전체 면역원성 분석군 약 4.8%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 분석법에 따라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 면역원성 분석 결과와 한국인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가 유사성을 보인다는 가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1, 2상에서 이미 한국인 260명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를 확보한 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오늘 MSCI 코리아에 있어서 신규 편입이 되었어요. 편출이 이제 KMW 그리고 SK텔레콤을 좀 비중 축소를 했다라고 하고,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M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보면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선 이렇게 주장하고 저기선 저렇게 주장하고, 너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기준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네, 어쨌든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거에 있어서 이제 변동성을 이제 즐기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든 생기죠. 이 변동성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할 테니까요. 네,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에 있어서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실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은 아직도 네, 활발합니다. 아직도 많이 활발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급등했을 때보단 조금 줄어든 상태는 맞죠, 지금. 네, 단기적으로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 근데 의미 있는 하락도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봉이 세 개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네.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했다가 좀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을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특징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걸 바로 감싸줬어요. 음봉이 나오면은 또 바로 감싸줬어요. 근데 음봉이 두 개가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도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단기적인 고점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뭐 반등시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렇게 물론 반발 매수는 쎌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그때부터는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겠죠. 네, 고려를 어디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가능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생각해두고 있는 가격대는 좀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글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2차적으로. 네, 강하죠. 강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잡으신 분들 뭐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여기에는 다시 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죠 지금.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네요. 여기는 조금 저항을 받네요. 상당 구간을 트렌드 상당 구간을 조금 저항을 받는 것 같고, 일단 저는 30만원대, 30만원대에서는 조금 제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말씀드렸던 최종 목표가는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있었고요. 1차 목표 주가를 244,500원, 2차 목표 주가를 304,000원으로 이제 설정해 놓고 봤는데, 목표 주가 다 도달한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어디를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파동이 글쎄요, 이것보단 좀 작을 수 있지만 파동이 한 파동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열어두는 거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파동 정도는 더 남았다. 그래야 좀 파동상 이론상 1파, 뭐 2파, 뭐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보통 5파동까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승 파동으로 따지면 3파동이고 조정 파동까지 합치면 5파동이라고 하죠. 보통 5파동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이런 엔딩 다이거나 그러니까 상승 세기 수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이제 시젠이란 종목이 있죠. 시젠이란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은 얘도 이제 뭐 시젠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파동이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3파동이죠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5파동, 여기서 뭐 또 수렴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탈, 그 다음에 이제 조종파동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죠 지금. 네. 조종파동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한 여기가 될 만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사실 그리고 여기에 삼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재료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뭐라 좀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신풍지약도 그랬었죠 예전에. 오늘 신풍지약이 또 오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이게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또 대파동 1파로 하고 뭐 3파, 4파, 5파. 네, 상승세기 수렴이라 끝나죠 보통. 네. 그러니까 이게 파도 진짜 누구나 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파동이나 사이클 분석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은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아, 여기서 무조건 떨어질 거다, 아니면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뭐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나는 다시 한번더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뭐 분할을 해서 잡든 아니면은 뭐 어느 자리에서 그냥 단일가로 매매를 하든 결국에는 이 고가를 넘어서는 걸 보통은 목표로 하잖아요. 예, 목표로 하니까 보통은. 여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더 올라갔을 때 나는 청산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니까. 네,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상,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려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8월 6일, 8월 5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1분에 TJ 미디어 현재가 5,100원 기준 매수, 5,000, 1차 목표가 5,250원, 손절가 4,85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란 종목이 또 추천이 나갔고요. 네, 이글벳이란 종목도 추천이 나갔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주가에 또 AP 트레이더라는 거를 또 여기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네, 모든 버전을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나 급등하는 테마죠. 네, 그래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사용하셔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